네, 안녕하세요. 제 12강 람다의 에러 대책과 빌트인 인텐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람다의 에러 대책을 세워보고 또한 각종 빌트인 인텐트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람다의 에러 발생 이유는 이제 없는 값을 가져올 때키 에러라고 해서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대부분 값을 제이슨 형태로 받고 있고 이 안에 키값을 주어서 그 밸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키에 해당하는 값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키 에러라고 해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람다가 종료되면서 커스텀 스킬의 응답도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물론 이두 가지를 다 쓰는 것도 권장을 하는 방법이지만 일단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get 함수를 활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try except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get 함수는 이전에도 한번 봤었지만 여기 이렇게 배열 형식으로 보이는 것처럼 바로 그냥 키값을 넣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렇게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intent type의 slots 안에서 get sensor type 이렇게 해주면은 만약에 슬롯 안에 센서 타입에 해당하는 게 없다면은 밸류가 없다면 그냥 넌 형태로 반환을 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if문을 하나 더 걸어서 intent 타입이 이게 넌이라면 혹은 낫던 그러니까 넌이 아니라면 해서 에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값이 없다면은 저번 시간에 봤듯이 fail을 띄운다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변환을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ry except는 말 그대로 파이썬의 내장 함수인 내장 구문 형태인 try와 except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에러가 발생했을 때그 에러를 잡아낼 수 있는 형태인데요. 이걸 지우고 저희가 주로 에러가, 저번 시간에 에러가 발생했던 이 부분인 여기에 try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try 하면은 이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나게 되면은 에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에러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지정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ception은 이제 전체적인 에러를 다 포괄하는 것이고요. 그냥 exception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exception 키 에러에 제가 봤던 키 에러만 따로 빼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에러가 어떤 게 날지 모르니까 익셉션을 해서 SE로 익셉션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턴 값을 해줘야 콘솔에서 테스트 모드일 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리턴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턴은 위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에러 리스폰스라는 걸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러 리스폰스는 그냥 에러 메시지를 띄우고 끝나는 것이겠지만 저희가 이 보이는 스킬 IO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킬 IO의 인풋을 보고 테스트 구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에러라고 추가해 주고 여기 리턴에 에러 리스폰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트라이가 실행이 된다면은 이제 여기 스피치 아웃풋까지 도달해서 리턴 빌드 리스폰스를 통해 리턴을 하겠지만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리스폰을 띄울 것입니다. 저장을 하고 저번 시간에 했던 그대로 똑같이 일단 서버가 진행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저번 시간과 똑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킬을 실행시켜 주고 get LED 밸류를 했을 때
error. 에러가 발생했었습니다. 네, 그냥 에러가 뜨는데요. 이 구문, 이 인풋이 들어갔을 때, 람다에서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런 에러를 띄운 것입니다. 그럼 정확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전체 복사해서 새로 테스트 이벤트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실행하면 이제 리턴이 나오는 걸볼수 있는데요. 근데 익셉션이 동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트라이 익셉션을 지우면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면 에러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볼수 있는데요. 116번째 줄에 센트 타입의 밸류가 없어서 키 에러라고 하는 게 발생했습니다. 116번째 줄이 안에 밸류라 불리는 이 값이 없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류는 인텐트 타입 아니니까 슬롯의 센서 타입의 밸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슬롯의 센서 타입의 밸류는 LED 값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에러가 발생했느냐? 다시 위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서도 같이 에러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센서 리턴에 이 타입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센서 리턴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텍스트로 받은 리턴 값입니다. 이걸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에러는 발생했지만 드론 타입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타입이 fail이라고 해서 저희가 실패 메시지를 설정했던 게 돌아온 것인데요. 이 타입 fail 안에는 당연히 value에 해당하는 값이 없으므로 이렇게 에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get 함수를 이용해서 이 에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sensor return에 get none이 아니라면 이 스피치 아웃풋을 넣어줄 것이고, 만약에 none이라면은 error with str 형태로 센서 리턴을 전체를 해주면은 좀 지저분하게 나오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성공은 하지만 이제 output speech가 error with type fail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지저분해지니까 error with 발생한 부분이 type fail이니까 여기서 type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넣어주면은 만약에 타입이 없으면 에러가 여기서도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입을 .get으로 받아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none이 돼서 str은 될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고 테스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error with fail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두 가지에도 다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 이벤트를 만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선 타입을 리턴한다고 했지만 제가 임의로 수정을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type fail이 있던 상태인데요.
여기선 타입을 가져오는데 이거를 살짝만 손을 보고 다시 서버를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면은 네, 런타입을 str로 더할 수 없다 이런 에러가 나오는 것인데요. 저번에 봤던 거랑 다키 에러랑 다르게 타입 에러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if가 많아지고 체크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try except를 이용해서 에러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get과 try except를 적당하게 잘 섞어서 사용하면은 웬만한 에러 처리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지우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테스트를 해주면은 이제 에러가 나오는 것을 여기서 Start custom skill. getEditValue 를 하면 Error with fail. 실패와 동시에 에러가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에러 잡는 편을 마치고 다음 각종 빌트인 인텐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는 크게 네 가지, 두 개를 하나로 보고서 네 가지 나누면 다섯 가지인데요. 저첫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트 인텐트는 말 그대로 뭔가를 반복할 때 사용한 인텐트고요. 헬프 인텐트는 도움 요청할 때 저희가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있죠. 그리고 폴백 인텐트는 저희가 인텐트를 실행하려고 여러 샘플 유트란스들을 만들어 놓는데 이에 해당하는 게 없을 때가 매칭되는 것이 있을 때 작동하고 캔슬이나 스탑은 이제 두 개는 다르지만 이번 시간에는 하나로 보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언가 종료하거나 중지할 때 사용합니다. 일단 헬프 인텐트부터 먼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빌트인 인텐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헬프 인텐트는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텐트에 들어가 보면 required라고 해서 필수 인텐트들인데요. 거기에는 cancel, help, stop, navigate. 이거는 첫 화면으로 돌아가는 화면이 있는 모델에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인텐트들이고요.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현재 없는 게 repeat 인텐트입니다. fallback 인텐트 같은 경우는 이 형태로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서 메뉴에 필수는 아니고 지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추가되어 있지 않던 리피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리피트를 검색하면은 리피트 인텐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장 인텐트들은 샘플 유트란스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샘플 유트란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했으니 save build 모델을 해줍니다. 네, 빌트인 모델 중에 헬프 인텐트를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헬프 인텐트는 여기 따로 적혀, 여기 welcome response로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이 헬프인데 welcome으로 적혀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헬프에서는 이제 가지고 있는 인텐트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샘플 유트란스들이죠. 어떻게 이 인텐트들을 동작시킬 수 있는지 내용들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LED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set LED state로 되어 있으니까 you can use set LED state to draw LED라고 해주고 센서 값들을 받기 위해선 get sensor type value니까 get sensor type value to 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웰컴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웰컴을 바로 사용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를 복사해서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웰컴이 현재 사용되는 곳을 보면 여기 온 런치에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문을 수정하면 시작하는 부분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웰컴으로 적어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완료되면은 여기서 테스트로 넘어가 줍니다. 테스트에서 Welcome. 그리고 help라고 입력을 하면 Welcome. 네, help에 저희가 이 밑에도 수정을 안 해뒀어서 저렇게 나온 건데요. 여기 help에 있는 거를 help로 수정하고 다시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이 완료되면은 일단 종료를 하고 다시 켜주고 Welcome. help를 입력하면 You can use set LED state to control LED, get sensor type value to get sensor value. 네, help intent에 해당하는 intent 리퀘스트에서 help intent가 전송이 되어서 help intent에 해당하는 내용이 실행된 것입니다. 이제 stop과 cancel inten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stop request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를 찾아보면 이제 session ended와 thank you for trying 등등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고요. should end session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저번 시간에도 봤는데 이제 session을 종료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session 종료가 안돼 있으니까 stop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trying the Alexa Skills Kit sample. Have a nice day. 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세션이 끝나지 않았었는데 true가 되면서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구문을 넣어도 아마 For help, please visit the help pages on the Amazon. 제가 원했던 것과 다른 응답이 나올 것입니다. 세션 엔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제가 적었던 퀵이나 엑싯을 넣어서 강제로 세션을 종료하는 방법이 있고, should end session을 true로 해서 세션을 종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로 세션을 종료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session end request가 동작을 하고, 이는 아무런 응답을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 프린트는 람다에서 출력을 해줄 뿐이고요. 여기서 뭐 다른 서버에 종료 리퀘스트를 보내야 한다거나 혹은 다른 행동을 해야 하면은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true가 되면은 세션이 종료되는데요. 이 true가 됐을 때 여기 on session ended가 발생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true일 때도 반드시 세션을 마무리하는 부분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에러 대책과 빌트인 알아보기는 이번 시간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엔 오늘 추가하지 못한 fallback intent 그리고 repeat intent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